현재 삼성과 OK금융그룹 경기 진행 중인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부 주간 베스트 세븐입니다. 레프트 나경복, 라이트 케이타, 센터 신영석, 레프트 곽승석, 세터 김광국, 센터 김재휘, 리베로의 정민수, 감독은 KB손해보험의 후인정 감독입니다. 이종경 위원께서 선정해 주신 주간 MVP는 누군가요? 자, 주간 MVP는 케이타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케이타 선수는 우리 카드와의 경기에서 득점 54득점을 올렸죠. 이 공격 성공률이 무려 69.4% 나왔습니다. 그리고 OK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 56득점을 올렸는데 역시 이날 경기에서도 63%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이 케이타 선수는 몸을 던지는 이 허슬 플레이 또 최다 득점 그리고 공격의 점유율이 68%, 70% 정도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삼성화재가 가빈 선수가 최다 득점을 올렸죠. 58득점을 올렸는데 케이타 선수가 지금 56득점이니까 아마 어쩌면은 시즌 끝나기 전에 기록을 한번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단체 스포츠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선수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바로 케이타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타 선수가 정말 그 이 54득점, 56득점을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 이 33경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203점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 시즌에 33경기에서 1147득점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번 시즌은 36.45점을 올렸는데 지난 시즌은 34점 평균 올렸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좀 더 이 점이 높죠. 그만큼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또 지난 시즌에 KB손해보험이 정기리그 3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에 이미 2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이 케이타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KB손해보험의 성적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화요일에 펼쳐질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6라운드 맞대결에서 만약에 KB손해보험이 승점 3점짜리 경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선두가 바뀌게 되는데 두 팀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한쪽에 봄 빼고 전쟁에서는요. 한국전력이 3위를 턱 밑까지 추격해 있는 상태입니다. 팀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박철호 선수가 아주 베테랑으로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박철호 선수가 서재덕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고 또 다우디 선수가 그 전날 경기 전에 또 갑자기 안면에 큰 부상을 좀 입어서 빠졌기 때문에 박철우 선수가 초반부터 선발로 기용됐습니다만은 이 박철우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에는 선발로 기용되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네. 이날 경기에서는 20득점, 이 대한항공과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성공률도 무려 51% 보여줬고 맹활약을 펼쳤죠. 물론 이 OK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도 승리했을 때도 질 때 들어가서 역전의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 박철호 선수가 완전히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예. 자, 여기에 한국전력의 김동영, 대한항공의 임재영, 그리고 현대캐피털신의 홍동선까지 이 신 스틸러들의 활약이 빛났던 한 주였었거든요. 이번 주에 줄줄이 이어질 이 남자부 경기에서도 과연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될지 SBS 스포츠의 생중계로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까지 경기를 펼치고 있던 삼성화재와 OK금융그룹의 경기는 OK금융그룹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